뭔가 끝나고 나니까 다시 하고 싶은? 맞아. 뭔가 한 번으로 하기 아쉬운? 그런 마음도 있으면서 후련한 일. 맞아. 후련하기도 하면서.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만들어 본 사람. 나 얼초밖에 안 먹어. 나 얼초만 먹어. 얼초 진짜. 케이크랑 쿠키랑. 우와. 팝에 초콜릿 만들어 봤어. 우와. 근데 전 디저트는 안 맞는 것 같다 생각이. 그 뒤로 디저트 손 안 대고. 오늘 리본하고 왔네 주빈이. 그렇네. 2주년이 우리의 꽃다리. 오늘은 여러분 첫사랑 느낌. 어. 아, 첫사랑. 첫사랑. 예쁘다. 어, 스티커들도 예쁜 거 많다. 뭔가 클래식 느낌 만들고 싶어요. 너무 뭔가 이런 거. 뭔가 좋아. 비싸는 비싼 느낌. 그런 진짜 비싼 느낌이야. 저도 그냥 색깔 너무 많아요. 약간 맞아. 러블리. 저거 먹어볼게요 여러분. 하나 먹겠습니다. 어 달아. 달아. 근데 맛있어. 이렇게 해서 아 똑똑해. 여기다가 오 이분 수민아 꽃이 왔어. 누가 꽃이지? 아, 누가 꽃이지? 와우 누가 꽃이야? 수민아 이거 들어보고 있어요. 또 왜? 이게 살림살이를 잘할 것 같아. 수민아 무슨 컨셉으로 지금 꾸미고 있어? 뭔가 오, 시골에 오, 사는 예쁘다, 예쁘다. 꼬마 성공? 아이까진 아니고 우와, 야, 야, 야. 열심히 꾸미고 있는 그런 루킹? 아 지금 꾸미는 거는 살짝 예쁜 핑크 초콜릿 반짝이 느낌으로 꾸미고 있어요. 예쁜 핑크 초콜릿 반짝이 뭔 소리인지? 뭔지 알 것 같아요. 이런 거? 스티커? 모르는 거 같아. 할 수 있어? 스티커로 하자. 이거 진짜 오랜만에 아, 불러간 진짜. 진짜 너무 오랜만에 들어본 거. 아 그래요? 거의 진짜 한 7년 만에 들어본 거. 헐. 어떻게 찍었지? 저기에. 예쁜 척 하지만 하나도 안 담겨. 왜냐면 난 진짜 얼굴만 담았어가지고. 나 생각이 있어. 이걸 담아. 담아서 뭐 말을 해 말. 와 진짜 잘 만들었어. 그래, 약간 그러니까 고급진 느낌. 맞아. 너무 잘 어울린다. 오.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잘 어울려. 야 인서트 놔주세요.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예쁜데. 좀 미안해. 뭐 하는 짓인 거다? 저 편지잖아. 왜 유니버시요? 저희들 뭐야? 아. 뭐? 아. 건강 김준이 진짜. 야, 내가 모를 것 같아. 내가 댄스하고 했어. 아. 좋아요. 시끄러. 아, 언니가 카메라 때렸어. 여기 빨개졌지? 아, 없어. 아, 근데 진짜 안 빨개. 와, 진짜 안 빨개. 카메라 찍었어, 얼굴. 표정. 표정. 주빈이 신경도 안 써, 시용이랑. 다들 적응했어. 야, 아프던 말도 상관이 없는 거야. 다들 적응했어. 아니야. 오늘도 불쌍한 수민이. 언니 때문이잖아, 언니. 저기 꽃밭으로 만들고 있었어. 뭔가 꽃밭 같다, 우리처럼. 그렇게 뻔뻔하게 할 거야? 아, 아니, 야, 너 큰 게 너무 많아. 스탑, 이 정도만 해도 될 거 같은데. 아니 난 무조건 꽃 천지로 만들 거야. 아 스탑. 얘 카메라 한 대 더 때려. 아 작은 거만 할게. 에이 참. 내가 이렇게 편지하시면 좋겠다. 봐봐요. 심플리스 베스트. 네 개다? 진짜 어떻게든 너무 예쁘다. 약간 아니 위에서 약간 이렇게? 너무 슬퍼 이것만 보여. 오늘 여기다 이거를 붙이고 여기다 붙일까? 이거 빨간색으로 할까? 좋아요. 달콤한 발렌타인 되세요 여러분. 이런 것도 넣어주고. 그래서 꽃 선물 받는 얘기. 비밀이에요. 아, 남은 부분. 깜짝이야. 멋있어. 오, 당신은 나에게 늘 초콜릿 같은 달콤한 향기를 주던 선물 같은 사람. 당신은 초콜릿처럼 달콤하고 부드러운 웨이브였어. 보고 싶은 나의 그대 길을 걷다 초콜릿의 달콤한 향기를 맡고 그대가 생각나 나도 모르게 이끌려가 샀소. 좋아할 것을 생각하니 나 정말 기쁘군요. 오늘도 달콤한 하루 보내시길 웨이브에게. 손을 너무 많이 넣었어. 무슨 느낌이야? 이게 포인트예요. 뭐냐면요. 당신은 초콜릿처럼 달콤하고 부드러운 웨이브였고요. 초콜릿 같은 달콤한 게 낫다. 이런 게.
같습니다. 막 이별한 느낌이에요. 뭔가 저희 아리아가 조용히 해봐 이제. 진짜 아리아가 조용히 아리아가 참 이별이란 노래를 낸 만큼 아리아가 김수은이랑 민서는 대화 들고 좀 힘들어. 대화가 아닌데 거의 일방적인. 너무 더워 지금. 지금 아래가 너무 더워. 그런데 24도길에 내가 너무 추워서 29. 야! 29. 이상자의 가격? 108만원 정도. 예상보다 너무 나는 5만원. 저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 나온 따끈따끈 신상인데요. 가격은 정말 정말 최저가 할인으로 108만원. 108만원밖에 안 하고요. 죄송해요. 방송사고였습니다. 만약 너는 웨이브 하면 우리 좀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 있어요. 100만원. 100만원까지. 문의 전화 주세요. 이미 지금 떠든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일어나! 그냥 와, 완벽 잘한다. 비싸 보여요. 맞아, 우리 이거 확실한 마음에 주소로 보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거 과일 쓴 것 같아. 모두 다 꾸며봤습니다. 발렌타인데이를 챙긴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직접 드리진 못하지만 영상으로 마음이라도 전해드릴게요. 자, 일단 설명을 저희 거부터 해보자면 네. 저희는 이제 심플하게 시크 시크하고 도도하고 골저스한 느낌을 좀 살려서 이것도 진짜 주민이의 작품이거든요. 잘했다. 진짜 잘했어. 고급진 느낌. 신이 언니도 초콜릿을 정성스럽게 담아줬고요. 짜자잔, 심플 이즈 베스트란 말이 아마 이런 초콜릿을 먹어요. It's my turn. 저희는 핑크색이잖아요. 러블리하게. 짜잔. 꽃을 넣었고요. 하트나 약간 귀여운 뽀짝한 초콜릿을 중심으로 넣었고요. 시온이가 예쁘게 핑크핑크하게 스티커로 잘 꾸며줬습니다. 딱 받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은 냄새가 물론 이것도 진짜. 좋지만 수습한다. 자, 열심히 상자를 꾸며봤습니다. 다들 발렌타인 잘 지켜요. 안녕. 안녕. Happy Valentine's Day. Happy Valentine.